가장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오케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제목이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이니까 Socks for Grandpa 하면 되겠죠. 그다음 캐스는 3대에 걸친 행동한 가족 안에서 자랐었다. 이 시제 과거에 쓴다. 과거 시제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뭐이 사람이 자랐습니다. 어디에서 이 얘기죠? 어떤 대가족이죠. 행복한 대가족에서. 대가족은 대가족인데 3대로 이루어진 뭐 이런 식이었죠. 그다음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제나 할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왔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가깝게 지내왔다. 가깝게 지내다라는 기본 형태가 be close, 그 다음에 누구와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전체적 툴을 쓰면 누구누구와 가깝게 지내는데, 이 녀석의 시제가 무슨 시제죠? 우리가 최근에 배운 시제고요. 거기다가 여기에 always라는 빈도 부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어순 주의하라고 했었던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쭉 뭐뭐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가 어렸었다라는 말이죠. 단순 시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시제인데, 그 단순 시제를 나타낸 문장 앞에다가 어떤 접속사를 쓰면 문장의 뜻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했던 그 접속사를 쓰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로 만들어 버리죠. 이거는 단순 과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나온 그는 케네스의 할아버지죠. 케네스의 할아버지는 뭐첫 번째 친구이자 믿음직한, 뭐 믿음직한이라는 어휘 중요한 믿음직한 운전사였었고, 시제는 과거인 것 같아요. 그의 요리사였다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친구이자 운전사도 요리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준 인생의 스승이기도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또한 누에 누구에게 그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주다죠. 전체적으로 시제는 과거 시제인 것 같고요. 그 A에게 B를 가르쳐주었다. 이과의 중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죠?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해보면 케네스의 신호주가가 뭐였습니까? 그루어 과거 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행복한 대가족에서 하고 싶은 뭐예요? In a big happy family. 3대로 이루어진 of three generation. 그렇죠.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는 할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니까. 여기에 since he was little이죠. Since he was little.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단순 과거시제고. 그는 계속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니까.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빈칸해놓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그 다음에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로 할 자리다? hasn't been 할 테니까 not 할 위치에 빈도 부사 넣으면 되겠다. 이거 알고 있냐? 그 다음에 be close to라는 수거. 그러니까 가깝게 지냈다니까, 우리말로 가깝게니까 마치 무슨 시인 것 같다? 어찌인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어찌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냐,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요. 지금부터 이제 he는 할아버지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Kenneth's grandfather is 뭐첫 번째 친구니까 뭐 first friend고, 그다음에 his 믿을 만한 운전기사니까 his 뭡니까? his truck 이렇게 trusty driver고, 뭐냐면 and his cook이죠. 뭐 이런 거 공식사는 못겠죠. 요리기구 아니겠죠. 그는 또한 그에게, 자, 이건, 여기에다가 딱 보고, 여기에 티치가 들어갈 거니까, 토트가 들어갈 거니까, 이 형태도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형태도 되니까, he taught him many, 인생에 보니까 life lessons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인생의 교훈을 그에게 가르쳤다라는, 지금 여기는 이거는 사용식인 거죠. 사용식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니까 many life
레슨즈를 뭐에게 여기는 teach니까 tool을 써야 되겠죠. 그 얘기가 기부처럼 형식생활할 때 tool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주요 문장이라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거. 할아버지 그 사람이었다. 누가 뭐 했던 케네스가 뭐 했던 존경했던 어떻게 존경했습니까? 가장 많이 존경했죠. 가장 많이 존경했죠. 어디에 존경했어?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the person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who 또는 that 또는 무슨 격이니까 생략까지도 된다라는 거. 이세 가지 옵션들 다 알아두시고요. 본문에는 who가 사용됐고, 아, 참, whom도 되죠, 참.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죠.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골라라라든지,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케네스. 자, 여기에 이거는 얘가 좀비니까 여기다가 뭐 답을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여기다 바꾸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답을 쓰겠죠. 케네스가 뭐 했던 존경했었던니까 여기 좀비 있는 거다 보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he was the person whom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 오케이. 자, 그다음부터는 수업 뭐 있을까? 자,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언제네요? 언제? 그렇죠? 그랬을 때 누가 할아버지께서 뭐 어느 날 먼저 얘기했는데 뭐냐? 어느 날 먼저 얘기했죠.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가 뭐 했다가? 산책하러 나갔다가, 산책하러 나가다라는 수거가 여기서 시험 쳐놓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카드에도 있고요. 제가 나갔다가 뭐 해버렸다? 길을 잃었다. 여러분들 단어 시험에서 길 잃다를 뭐 로스트만 썼던데 그건 형용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로스트는 어떤 시니까 앞에 뭐를 넣어야지 길 잃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4살이었을 때 이거 뭐 요거 시제는 뻔하게 단순 과거죠.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가 산책 나갔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둘다 무슨 시제로 꼭 해야 되겠다? 현재 완료 시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 현재 완료 시제로 이 부분을 할아버지가 어느 날 산책 나갔다가 길 잃었다가 왜안 됩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시제를 현재 완료를 했다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책 나가고 계속 길을 잃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단순 과거고 이 표현도, 이 부분도 뭐 해야 된다? 단순 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네스가 4살이었을 때 게다가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이거 언제 베네스가 4살이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현재 완료 시제가 안 되는 이유,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since he was little이죠. since he was little이죠. since 그 다음에 he has always been close to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얘는 과거에 그냥 있었던 과거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단순 과거, 이것도 단순 과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다. 아, 앓고 있다가 뭐지? 영어로 have 동사를 쓰죠. 나배 아파. I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동사는 have를 쓸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시제로 쓴다?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겠죠. 알츠하이머병을 과거에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네스의 가족 모두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했냐? 케네스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 every 뭐겠죠? 근데 every는 뭐 취급하겠다? every는 단수 취급하는 것에 이번에 주의해야 되겠죠. 뒤에서 이렇게 케네스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충격받다라는 수거가 뭐였습니까? 충격받다 be in shock을 시제에 맞춰서 단순 과거로 수화 시제에 맞춰서 표현하면 되겠죠. be in shock 충격받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in shock 대신에 충격을 준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ing냐, in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shock의 뜻,
뜻이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였죠. 쇼크의 뜻이 명사로서 문 뜻도 있지만 충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충격을 주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쇼킹 뉴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샵 대신에 뭘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아무래도 현재 완료일 것 같아. 이 표현은 그의 상태가 그후 10년간 변화받았다. 이 표현은 여기에 그후 10년간이란 표현 있죠. 10년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게 바로 바오롱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10년 동안 변화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의 시제는 다시 현재 완료 시제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이 전치사 뭐 쓰는지 10년에 걸쳐서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무엇을 쓸지 그니까 그럼 이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까? 어떤 것 동안입니까? 이거 딱 앞만 봐도 숫자 시간 단위 동안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니까 그후 10년 동안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10년간 더 나빠졌는데 나빠졌으면 어떤 증상? 자, 알츠하이머병을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걸렸다? 치매 걸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치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츠하이머가 치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 뭐 자기 이름까지도 뭐잘 기억 못할 때도 있고 뭐 우리 집 어디였더라 뭐내집내뭐 맨날 전화하던 사람 전화번호 뭐였더라 이런 증상이죠. 내가 이렇게 노화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 10년간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죠. 여기서부터 할아버지의 증상입니다. 할아버지 자꾸 어디 밤에 갈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닌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누군가 그를 밤새 지켜봐야만 하는 결과. 그래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 매우 중요한 문장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 너무 매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자라는 수고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이 문장은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켜봐야만 했었다는 언제의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must는 조동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과거형이 없죠. 그렇죠? must로 표현해야 될 내용인데 과거면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십니까? 네, 이것들 옆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when Kenneth was 4였을 때, 그래서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go out for a walk 나왔죠. 근데 여기 무슨 주제예요? 단순 과거라는 거. 그러니까 went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셨고 어느 날 원데이 뒤에 있네요. 어느 날 산책하러 나가셨고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가 생각했죠. 할아버지가 got lost. get lost의 과거형이죠. got lost. 길을 잃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전부 다이 시제들 주목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4살이었을 때 과거에 산책 나가서 과거에 길을 잃었다는 동사의 형태들. 그다음에 뭐 이외에는 여러분들 몇 번째 배운 애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총세 가지 외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외는 아니고 두 번째 배운 외이죠. 누가 뭐뭐할 때. 그리고 뭐 접속사 when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였을 때, 언제, 할아버지가 언제 산책 나가서 길을 잃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4 뒤에 생략된 말 여기 있습니다. When Kenneth was 4 years old. 그러니까 우리가 뭐, 2시간 동안 차 타고 가는 거할 때는, to 쓰고, that 쓰고, hours 아니고, hour 이렇게 쓰죠. 2-hour drive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는데, 2 hours 하면 안 되죠. 수학 학원에 교복 놔두고 왔다고 다시 찾으러 가지고 잠깐 네, 가야죠. 선생님, 마치실 건데. 오케이.
아이스가 그래서 여기 시제들 go out for work 알아야 되고 went out for work 해야 되고 on a list 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리키는 사람 누구다? 케네스다? 아니다? 케네스 아니고 할아버지죠. 케네스가 치매에 걸릴 수 없죠. 4살인데 치매 걸리면 큰일 나죠. 할아버지 had Alzheimer's disease.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스가 몇 살이었을 때? 4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네요. 할아버지 그럼 have 뒤에 뭐 have a stomach ache 아까 설명했던 그거죠. 그렇습니까? have a stomach ache 하면 뭐 복통을 겪다 have a headache 하듯이 had Alzheimer's disease disease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걸리셨다. 그 다음에 뭐 Kenneth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everyone in Kenneth family 뭐 단수 치고 하니까 was in shock 충격에 빠졌었다 단순 과거시죠. be in shock의 과거요. he 또는 she 취급한다 했죠. 단순 취급이라고 되어 있죠. was가 되어야 된다. was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충격을 준 겁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까? 충격을 받았으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n shock은 뭐? shocking이야, shocked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shocked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충격을 받았으니까 shocked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쇼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쇼크를 받았으니까 인샥은 샥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상태겠죠. His condition became 과거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ecame 대신 쓸 수 있는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네요. became 대신 뭘 쓸 수 있을지 이따가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worse가 여기 나와있듯이 bad의 비교급 그 다음에 그 다음 10년 동안 어떻게 되어있어요? over the next 10 years죠 over the next 10 years 자, 이 표현 잘 알아주세요 그니까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라는 얘기는 뭐 언제 이후로 할아버지가 뭐한 이후 10년 동안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10년 이후 10년 동안 또는 케네스가 몇 살이었을 때 이후 10년 동안? 4살이었을 때 이후 10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또 악화된 게 몇 살 때부터다? 4살부터 케네스가 몇 살일 때까지? 14살일 때까지죠. 됐습니까? 이런 정보들 우리가 쭉 앞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4살부터 케네스가 4살일 때 걸리셨는데 10년간 더 안 좋아졌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혹시 14살 될 때까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시험 쳤는 거 중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그날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동안은 뭐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3일이다. 근데 그날 하루 동안 뭐 어떻게 할 건지. 자 하루 동안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하루 동안이니까 뭐예요? For a day 하면 되겠죠. 뭐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고 원 써도 되고 그쵸? 맞습니까? 하루 동안 for a day, for one day 하면 되죠. 근데 그날 동안 하면 뭘까요? 그날 동안은 뭐다? during the day 내야 되겠죠. during the day. 알겠습니까? the day.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쵸? 이후 10년 동안, 그 이후 10년 동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the next 10 years라고 되어있죠? 그쵸? 그럼 이 over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뭐로 바꿨을 수 있다? during으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during the next 10 years. 선생님 숫자 시간 단위 복수형인데요. 야, 앞에 더 붙었으니까 the next 10 years 한번 길어봤자 뭐야? them이란 말이에요. them. during them. 됐습니까? 더가 붙어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10년이라는 어떤 것 동안이 된 거예요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over를 during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ver의 뜻은 뭐뭐
10년에 걸쳐서 이런 뜻입니다. 요거 뭐에 걸쳐서 그 이후 10년에 걸쳐서 점점 더안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알츠하이머의 상태가 뭔가 많이 뭔가 잊는 것도 자꾸 뭘 잊는다든지 상황 판단이 안 된다든지 뭐 누가 찾아왔는데 뭐 케네스가 찾아왔는데 네 이름 뭐고 아이고 잘생겼네 잘생긴 젊은이네 막 갑자기 막 이런단 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비케임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비케임은 얘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점점 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변해가는 거. 기본적으로 얘는 뭐하고 같은 뜻이긴 하지만 was하고 똑같진 않고 비슷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좋았었다죠. 이거 그냥 was 하면 이런 뜻인 거죠. 더안 좋아졌었다 이 뜻이죠. 근데 점점 점점 변해가는 y는 x에 그래프하려니까 became 쓸 수도 있고 또뭘쓸 수도 있습니까? 점점 변해가는 거뭐 어떤 뭐 어떤 뭐 어떤 했던 거죠. become 어떤 또뭐 get 어떤 또뭐 turned 어떤 또뭐 grow 어떤 이 전부 다 뒤에 자, grow가 물론 자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turn, 물론 뭐하다? 돌다, 회전하다,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get, 뭐하다? 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점점 변해간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became 대신에 쓸수 있는 것들, got worse. 그렇습니까? turned worse, grew worse, 점점 점점 became worse. 아니면 점점 점점 안 좋아졌다. 점차 점차 안 좋아졌던 뜻이고 갑자기 확안 좋아진 게 아니고 서서히 안 좋아져 갔다라는 변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be 동사 대신에 get 없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놓은 것 중에서 뭐 하필 선생님 똑같은 설명해 놓은 거 있나요? 모르겠다. 하나도 똑같은 게 없나요? 망했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ndered off at night. 증상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증상하라는 증상.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도 과거였고 여기도 과거로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He wandered off. Wander off 돌아다니다 했죠. He wandered off at night. 밤에 어떻게 So often, 너무 자주죠. 너무 자주 밤에 wandered off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뜻이 뭐라고? 계속 뜻이 뭐라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밤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서 that. 그래서, 이거 뭐 겉만드는 that도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that도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관계되면서 that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So that 부분에 대해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거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that. 저분 너무 자주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각 부분이 여기가 뭐고 여기가 원인이고 대 뒷부분이 결과이고 someone had to 나왔죠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봐야만 했었다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그래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할아버지죠 이 힘은 all night long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래서 when Kenneth was 4 years old. 애가 이랬을 때 his grandfather가 뭐였습니까?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죠. 그래서 뭐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go for a walk, and one day and got lost. 전부 다 현재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 안 된단 말이죠. 다 과거에 다 있었던 것들. When Kenneth was fou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그는 할아버지의 존재, he had Alzheimer's, 그렇죠, disease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모든 충격에 빠진 그렇죠 모든 사람이죠 케네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 속에 빠졌어 그래서 뭐
Everyone in 게스트 패밀리가 뭐만 길어봤자 단수 was 뭐 in shock 죠 충격을 받았다. 같은 표현은 뭐였다? 쇼크 충격을 받았으니까 everyone in 게스트 패밀리 was in shock. 어? 오케이. 그래서 증상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히스 상태 컨디션이 서서히 변해가니까 become worse. 뭐에 걸쳐서 over the next 10 years 또는 during the next 10 year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얘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고요. Y는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니까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니는 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밤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he가 뭐였습니까? 막 돌아다니기 so wandered off at night 뭐 often이었습니까? so often이었죠 so often 그래서 네 누군가 과거에 해야만 했으니까 someone had to keep on I on him all night long. 되겠죠. 밤새도록 지켜봐야 한다.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매우 자주 돌아왔어요. That 그래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그러니까 오케이. 할거 뭘까? 그냥 놔둘까? 제발 좀 놔두라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이 정도는 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거 둘 다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 더 할까? 수민이가 나 때리려고 뭐 펀드 혹시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다음 페이지로 합니다. 일단 교훈은 뭐였더라? 교훈은 뭐였어요? 레슨이었죠? Life lessons. 인생의 교훈. 질병 아까 나왔던 DZZ였죠. 스펠링 맞나? 맞아요? 네가 알겠지 뭐 이렇게. 갑자기 헷갈릴 때도 있어. 그다음 동영상은 respect겠죠. 오케이, 리스펙트가 들어있었던 문장 매우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he was the person, grandpa was the person who whom that 생략 Kenneth respected. 좀비 쫓아내고 힘 쫓아내고 힘쓰면 안 되고 the most in the world. 길을 잃다 get lost. 컨디션 상태. 그래서 컨디션 들어있었던 문장은 his condition became worse. 있습니다. Over the next 10 years. Over the next 10 years. Generation. 뭐 있습니까? 세대란 뜻도 있고 생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좀 생뚱맞죠. 세대란 뜻도 있고 뭐 generation of electricity 이러면 전기의 생성. 여기서는 세대. Generation 들어있었던 문장이 Kenneth grew up. Grew up where? In a big happy family. 뭐로 구성된? Of three generations 할 수 있죠. 3대 있는 대가족에서. Wonderful 돌아다니다. Okay, Wonderful 들어있는 문장 무척 중요했었죠. 그래서 밤에 뭐, 너무 자주 돌아다니기 어려운데서 누군가가 지켜봐야만 했었다니까. He, Grandpa, wandered off. 언제? At night. 어찌? So often, 그래서 that 누군가 그를 지켜봐야만 했다.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얼마 동안?
all my long 동안. 그거. 그 다음에 trusty, trusty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거, 믿을 수 있는 형용사고요. trust가 명사 또는 동사죠. trust가 믿음 또는 믿다니까 그게 why 붙인 형용사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trusty driver, and his cook 뭐 이런 나왔죠. 요리사, 운전기사, 친구, 그 다음에 인생의 스승 맞습니까? 그렇죠. Grandpa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할 때 나왔죠. 그가 오케이. 그래서 자, 어느 날 밤 이런 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 문장의 시제는 당연히 뭐겠다. 관순 과오겠다는 거 알아도 했었죠.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이고. 누가, 대사람이가, 뭐 바깥으로 나왔다? 뭐뭐 바깥으로 나온 거죠. 뭐뭐 바깥으로. 뭐뭐 속으로의 반대말이죠. 뭐뭐 속으로, into의 반대말, 뭐뭐 밖으로. 그가 침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케네트는 그 행동을 보았습니다. 뭐 글을 보았다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았다. 그 다음에 그 순간, 자, 여기에 그는 이제 케네트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여기 남자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는지. 지금은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점점 어려워지니까 쉬울 때 확실하게 누구를 가르치는지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 순간 케네트는, 오케이. 그래서 뭐? 그의 여기부터 쌍따옴표네요. 할아버지의 양말 어디에네요? 어디에? 네. 무엇을 뭐하는 것? 굳이 달을 굳히는 것으로 바꿨겠네요. 굳히는 것 어떻겠냐 할 수도 있고 왜 나는 하지 않는 걸까 이래 되겠죠. 왜 나는 굳히지 않는 걸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한가 우리 살펴보겠죠. 이거 어떨까라고, 그 다음에 혼잣말 하다라는 수고 알아둬야 되겠죠? 그니까, 계속해서 단순 과거 시켜보고요. 그니까, 그래서 케네트가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케네트는 뭐 했다? 가지고 있었다. 자, 이 문장, 짧지만 어떤 문장이에요? 짧지만 매우 중요한 문장이죠? 그쵸? 왜 중요한 문장입니까? 케네트가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표현이 왜 중요합니까? 뭐가 들어있죠? 최근에 배운 거.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제곱법이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가장 먼저 무엇을 압력감지기를 만들어야만 했었다죠. 과거의 의무를 얘기하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가 보이죠. 그리고 뭐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압력 감지기를 만들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네. 그는 이한테 많이 생겼죠. 그는 무엇을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 또 나왔죠. 됐습니까? 방법인데 어떤 방법? 보낼 방법이죠. 신호를 보낼 방법.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그런 다음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을, 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찾아야만 했었던 거죠, 이거. 그니까 또, 중요한 문장이죠. 연달아 나오네요. 그니까,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써먹겠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써먹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죠. 그니까, 신호를 보내다가 뭐야, 신호를 보내다. 스탠드, 쓰다, 소비하다야. 샌드 시그널, 샌드 시그널즈 이렇게 쓰겠죠. 신호를 보내니까 샌드니까 샌드 시그널즈, 샌드 시그널 보내다 방법입니까? 보낼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그래서 누구는 케네트는 또한 어떤 무엇을 또 보이죠? 어떤 무엇을 뭐 하기 위해서가 보이죠? 어떤 무엇을 뭐 하기 위해서 마이너시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뭐 하기 위하여가 보이죠?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는 또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향문을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뭐해 보았다? 시험 삼아 사용해 보았다. 그니까 뭐를 시험 삼아? 재료가 뭐예요? 재료. Materials. 복수형 쓰이겠죠. 그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to 부정사에 무슨 조건이 들어있네요. 그니까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one night에 누가 뭐 했습니까?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out of의 반대말 물어보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어나 더를 쓰면 안 되는지도 얘기했대요. One night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계속해서 전부 시제가 똑같은 시제가 유지되고 있죠.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에 어느 순간 있었던 일이니까? 시제 유지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One night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Okay, so at that moment.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묻겠죠? 그 순간, 여기 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묻겠죠? He said to himself. 그 다음, 왜 himself 써야 되는지 묻겠죠? 그니까? 그래서, why don't I put pressures and 왜 붙이지 않는 걸까? 이 말이죠. 왜 안 붙이는 걸까? 왜 안 붙이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 표현? 자기 자신에게 뭐 하는 표현? 제안하는 표현. 그니까? 왜 내가 안 하는 걸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니까? Why don't I put, 뭐, 무엇을? Pressure sensors. 어디다가 남았네. 어디다가? 어디다가 하니까 줄서 못 썼어?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니까? 양말의 발꿈치야. 발꿈치의 양말이야. 양말이야. 그렇죠. 양말에 발꿈치인데 또 거꾸로 나끊는데 또 엉뚱한 거 보리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Okay. On the socks of the heels가 아니고 On the heels of his socks야. 그렇습니까? 양말의 뒤꿈치에 뭐 이런 것들 전치사들이 몇 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양말의 뒤꿈치 위에다가 붙이죠. 속에다 안 붙이겠죠. 발꿈치 위에다 붙여야 되니까 on 쓰겠죠. Okay.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냐? 그래서 there were many things. There were 뭐 알 수 있는 사실도 많죠. 그렇죠?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랑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 다음에 선행사가 무엇이며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관계사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he first 먼저 또 나왔죠 이거. 그래서 어떤 뜻 쓴다 했습니까? must 과거. 그렇죠, must를 과거로 표현하려 그러니까. 그렇죠, 없죠 must의 과거형이. 그래서 had to create 그는 우선 만들어야만 했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a pressure sensor. 자, pressure 뜻 이상하게 좀 많이 쓰셨던데 이제 알겠죠? pressure가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 누르다는 뭐예요? press죠. 그니까, pressure sensor. and, 그리고, 그런 다음이라죠. 그쵸? 그 다음, 여기에 얘는 왜 find인지. 됐습니까? 이거 다 언제 일이야? 과거 일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왜 found 쓰면 틀렸다고 막 딱밤 때리는지. 왜 found는 안 되는 얘기했어요. 그니까, 왜 found가 안 됩니까? 왜 find, 왜 to find나 finding이나 found 이런 거 왜 안 됐냐. 그니까, 그 키는 end와 end 뒤에 생략된 말이 잡고 있는 거죠. 왜 find가 저형태인지는 and then 뒤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니까, 그것 때문에 fin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그니까,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니까 방법이 방법. 방법을 찾는 거 방법인데 어떤 방법? 보낼 방법이죠. 보내다 방법이에요? 보낼 방법입니까? 보낼 방법이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조건? 항상 방법.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용된 구조는 send A to B입니다. send A to B. 그렇죠? send A to B 하면 뭐예요? A를 B로 보낸다. 그렇죠. A를 B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가는 건 A야 B야? A죠. 받는 건 B죠. Send A to B. 그러니까 이 2가 두 번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 2하고
샌드 앞에 있는 2하고 그 다음에 2 히스 스마트폰하고 이 2하고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First and create a pressure sense and then find a way to send the signal to his smart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Kenneth가 또한 tried. 여기 try의 의미가 뭔지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2번 뜻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를 어떻게 바꿔갖고 여기서 집어넣어도 똑같은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U로 시작하는 뭔가의 형태를 바꿔서 여기 넣을 수 있죠. 그렇잖아. U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의 형태를 여기에 알맞게 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Has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많은 materials를 뭐 해봤다?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뭐 해봤다? 시도해봤다? 시험삼아 써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었다? Y에 대한 대답이죠. 왜?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무슨 용법인데 이거 지우고 이렇게 써야죠. 됐습니까?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를 뭐 해본 의도? 시험삼아 사용해본 의도가 왜 그렇게 했대요? To make a comfortable succes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그쵸?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한 어떤 뭐를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뭐를 뭐 하기 위해서? 아픈. 편안한 양말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니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그니까, 그렇다면 이 2는 이거니까 다른 2도하고 다른 점이 있죠? 그쵸? 그 다른 점이 뭔가? 그니까, 그 다음에 이 과에서 so that 구문을 배우면서 뭔가 하나 더 배운 게 하나 있었어. 그때 나시죠, 그쵸? 그니까, 이 표현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그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니까, he has also tried, 또한 시도했습니다. 시험 삼아.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뭐 해보았습니다? 시도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뭐 하는 것을 시도해봤나? 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봤겠죠, 그쵸? 됐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To make comfortable socks. 누구를 위한? 자, 여기에 왜 for인지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왜 for인지. 여기에 그 왜 for인지는 누가, 이 for가 와야 되는 이유는 누가 설명해줍니까? make가 설명해줘. 메이크가 얘기해줘. 야, 내가 이제 집 길 가다가 4를 만났어. 길을 막 가다가 4를. 야, 너 왜 여기 있는데? 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고. 그쵸? 누가? 우리 삐아이들. 우리 도시. 됐습니까?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어.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으면 자던 애들이 이제 창문 열고 선풍기 켜면 이제 깨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에어컨 켰을 때 생생하는 애가 이제 조이 시작합니다. 꼭 보면 그렇더라고. 헤이, 수민아, 여기 힘이 없어. 어? 누가 막 괴롭게 해? 난 아니지. 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잖아, 이제. 어, 내가 뭐 보강을 불렀어. 어, 그동안 이제 보강 못했으니까 앞으로 좀 해야 되겠죠. 난 뭘 하지만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보강들 주말에 좀 해야 되겠네요. 어, 수민아 때리지 마. 알지? 나중에 20살 돼가지고 막 길 가고 있는데 막 뒤통수 탁 때리고 지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때 네가 그랬지 막 이런 거. 보강 막 그러지 마. 네가 너도 돌 던지고 막 그러지 마. 됐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난 수업을 했을 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봐야 될까? 자, 그래서 쭉쭉쭉 얘기했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얘기했나? 아, 그래서 out of, out of가 뭐 밖으로니까 반대말은 뭐다? 뭐다? into. into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침대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인 것 같은데 왜 어나 더는 왜 넣으면 안 되지? 왜일까요? 자, 이 말은
예와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가 뭐가 있냐를 비교하면 되죠. 고투베드 무슨 뜻인데? 침대. 고투베드. 아 고투베드. 자러 가다. 고투베드 이건 자러 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물건이야,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아이디어란 말이죠. 물체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물체를 향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러 간단 말이죠. 이건 자러 간다. 그렇습니까? 근데 go to a bed, go to the bed 하면 자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침대로 간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bed인데 이거는 뭐다? 셀 수 없는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 on, door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시간이 뭐야? 밤이죠. 그럼 할아버지가 뭐 하다가 일어나셨단 말이야, 이건. 자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자다가 깨어나셔서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다가 깨어났다는 얘기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나 거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주무시다가 깨어서 나오셨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나 더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Hey, his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saw it. 뭐 시제 과거라 했습니다. Okay, 그 순간 그래서 누가 뭐 한 순간 할아버지께서 다 뭐 깨어나서 뭐 이렇게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걸 캔트가 뭐 한 순간 본 순간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hen he saw it과 똑같은 뜻이죠 이거. 그래서 케네트가 뭐 했을 때, 그 광경을 봤을 때, 이 뜻인 거죠. 그 순간이란 뜻이. 됐습니까? When Kenneth saw it,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he는 누구 대신 왔다? 당연히 케네트 대신 왔죠. 할아버지 아니고. 케네트가 누구한테 말했어요? 케네트가 누구한테 말한 거야? 할아버지한테 말한 거 아니죠. 그쵸? 케네트가 말한 게, 다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뭐 하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듣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힘 같은 거 이거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반드시 못 써야 된다?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된다. 여기 수면제 타 갖고 왔지 너. 그쵸? 수업시간에 애랑 모르겠다 자버리자 그랬어. 수빈아 힘듭네. 왜? 너는 이제 체력이 점점 딸리냐? 어? 성빈이 눈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수업시간에. 어? 자, 힘들 좀 내고, 시험 기간. 어, 시험 끝나고 또 이제 노래방 가고 신나게 놀고 하려면, 어, 시험 못 찾는 동안 뭐 잘 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닌가? 잘 쳐야 되나? 그래, 안 그래, 윤성빈 씨. 움직여. 어? 몰라요. 저는 그냥 마음 콘서트나 가고 싶은 분이라고요. 하긴 했어, 그래. 못 가요, 왜? 너무 비싸가지고? 같이 갈 놈이 없어? 이게 남자친구만 만들어. 귀찮다. 수빈이는 시험 끝나고 뭐 하려고? 아직 계획 없어? 일단 시내는 가야지, 기본으로. 시내 안 가기로 했어. 이 강의는 뭐 하려고? 계획 없어? 뭐 할 건데? 뭐 하고 있을 거야? 일단 폰을 막 계속 충전기 꽂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을 건데? 폰 게임 하겠지 뭐? 아닌가? 딴 거야? 친구 너하고 놀러 가는 거야?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night can't do it. 왜? 이거 뭐 솔교 할아버지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가라오로 bad and cancel 했고 그 순간 Kenneth said to himself Why do I put pressure sensors? 왜 안 붙입니까?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래서 why do I? 바꿀 수 있는 거 뭐 why do I put it in 뭘 쓸 수 있겠어? 붙이는 건 어때? How about Putting 이렇게 되겠죠. 끝에는 근데 아 이것도 누르고 이것도 누르고 아 Why don't I? Well, how about putting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하면 되겠죠. 하는 게 어떨까?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let's put 이런 것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뭐하는 표현, 자기 자신에게 제안하는 표현이고, 뭐 했을 때 어떤 뭐가 떠올랐을 때 아이디어. 그렇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쓸 말로. 이게 어떻게 봐? 그러니까 why do I put fresh sensors? 그 압력 센서를 여기에다가 양말 뒤꿈치에다 붙이면, 그쵸? 뭔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뭐 여기 뒤에 보니까, 그쵸? 어디다가 지금 보면 폰에 알람이 울리겠죠? 그쵸? 하나, 이제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막 지금 밟고 있다. 고양이 탁 때리면 되겠죠. 그니까, 할아버지가 양말을 신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뭐 할 필요가 없어진다기보다 뭐 할 필요가 적어지는 거야? Had to summon 지금까지 누가 여기서 summon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밤새도록 할아버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자고 그렇죠? 불침번 써야 되는 거야 불침번 그렇죠? 제대로 못 자잖아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센서에서 알람을 딱 쏴가지고 할아버지 양말에 압력이 가해졌어요. 할아버지 양말 신고 어디 가려고 하세요? 알람을 보내주면 훨씬 잠을 더 지금보다는 잘 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치사 on 어디 어디 위에다가 그래서 양말의 뒤꿈치니까 on the heels of his socks라는 거 on the socks of 뭐 on the socks of the heels 아니라는 거 발꿈치의 양말 아니고 양말의 발꿈치 그러니까 이 순서와 전치사들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on하고 of 양말의 발꿈치 위에다가 put 하는 게 어떻겠니 press sensor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the word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대시하는 녀석은 뭐 바꿔쓸 수 있는 건 커넥터가 뭐니까 main things니까 which 또는 뭐 할 수도 있다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there were many things Kenneth had to do Kenneth가 해야만 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하여 to invent 이시겠죠 to invent it 그러니까 그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뭔가 발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새 학년 초에 대부분 뭐 과학 아이디어 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듯이 양말에다가 센서를 붙여서 거기에 센서에 어떤 압력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는 이런 걸 지금 케네스가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겠죠 여기다가 절대로 못 쓰지 마라. 댐이라든지 여기도 Kenneth had to do many things. 이딴 거 집어넣지 말아라. 좀비 잘 알고 있죠. 이거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쭉 이어지죠. He first had to create.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야만 했었다. A press sensor. And then 자 그러면 find를 왜 이꾸라지야? 왜 found 하면 왜 안 돼요? 여기 생겼던 말이 뭐니까? 이 had to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됐고, 그런 다음 이것도 해야 됐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단계도 단계. 맞습니까?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 센서를 create 해야 되는 거. 첫 단계. 발명의 단계죠. 센서를 create 해야 할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신호를 뭐 할 방법?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보낼 방법을 찾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센서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와이파이 모듈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신호 딱 쏴주면 이게 뭐 와이파이 모듈로 하고 와이파이 모듈에서 어떤 핑이나 트리거 같은 걸 날리겠죠. 핑이나 트리거를 날리면 이것이 스마트폰의 어떤 뭐 카톡으로 카톡 서버로 보내서 카톡 서버를 통해서 나한테 또 할배 일라슴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APK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C 언어 같은 것들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파인드의 형태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이게 이것밖에 안 돼. 뭐 to 붙인 거나 ing 붙인 거 다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만 했으며 이렇게 묻는 거죠. had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과거에 해야만 했어. 그러니까 그가 해야만 과거에 해야만 했던 게 두 개죠. create 해야 되고 또 find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센서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방법 way는 way인데 뭐 할 방법?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그래서 이 to는 to 부정사의 to고 이 to는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라는 거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to 뒤에 동사 왔고 이 to 뒤에 암만 길어봤자 it이 온 거죠. 그니까 to 뒤에 명사가 오면 전사, to 뒤에 동사가 오면 to 부정사. 그러니까 여기 to 뒤에 동사가 오면 to 부정사. 그 중에 명형부 해봤더니 얘를 꾸며주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to 부정사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지금 형용사정복 하나 나왔고 이 밑에 가면 부사정복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여러분들 지금 이제 풀이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하는 것들 거의 다들 틀리셨던데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구분하는 것들 틀리셨던데 고쳐서 맞은 사람도 있고 고쳐서 또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명사적 용법은 찾는 방법 많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볼 수도 있고 이수로 바뀌네 꿈 명사고 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 방법,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용법이죠. 그 다음, 형용사용법은 앞에 뭐가 올 가능성을 내려줄까? 마치 관계사절의 뭐처럼 역할하는 거, 관계사절의 선행사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가 앞에 붙어있죠. 여기서는 마치 선행사 같은 역할하는 게 방법이죠, 방법. 그쵸? 방법은 방법이죠. 어떤 방법? 보낼 방법.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 종이는 종이인데 어떤 종이? 쓸 종이 뭐 이런 거 만들듯이 명사가 앞에 있죠. 형용사용법이죠. Send a signal, smart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계는 두 가지가 있고요. 됐습니까? 센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오는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보낼 방법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케네트가 실제로 한 일이 이제 한 노력이 보이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try의 뜻은 뭐예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시험삼아 해보다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use를 어떤 형태로 써보면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또한 뭐 많은 다양한 재료 뭐 하는 것을 해봤다? 사용하는 것을 해봤다잖아. 그럼 use가 어떤 형태가 돼서 여기 들어가면 돼? 당연히 뭐가 되면 되겠다? using이 되어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try 뒤에 doing은 뭐? 시험 삼아 해보자죠. 됐습니까? Okay. Kenneth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다양한 재료 사용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to 부정사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용법인데? 부사용법인데, 부사용법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죠. 의도를 나타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구성되겠습니까? 뭐뭐 해서 라고 해서 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도 I'm happy to meet you죠. 나는 만나서 기뻐. 왜 기뻐? 만나서 기쁘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결과도 있었죠. He grew up to be a doctor. 됐습니까? Can't grew up to be an inventor. 자라서 발명가가 됐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했습니까? 뭘 만들 때? 어찌 어떤 갈 준비된 ready to go.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어찌 힘들다고? 믿기 힘들다고. 어찌 준비됐다고? 가기 위한 준비가 됐다고. 됐습니까? Ready to go 이런 것들이 어찌 어떤을 만드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뜻일 때만 독특한 점은 뭐예요? 여기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nd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렇게 봤을 때 to가 몇 번 나오죠? to가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to 앞에다가 1, 2, 3, 4, 5로 매겨놓고 다음 주
인 오로나 소에즈를 쓸수 있는 녀석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연세 드신 할아버지를 위해 편안한 양말을 만들려는 의도로 뭐를 뭐 해봤다? 다양한,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뭐 해봤다? 시험 삼아 사용해 보았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상,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얘가 다양한 재료로 뭐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내용상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ested. 맞습니까? tested로 바꿔 써도 되겠죠. He also tested many different materials.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어떤 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쇠 같은 거 쓰면 뭐 딱딱하고 불편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쇠 같은 거 말고 약간 물캉물캉한 플라스틱인데 뭐 실리콘 같은 거, 예, 실리콘을 써볼까? 플라스틱을 써볼까? 뭐 금속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봤단 말이죠. 센서를 만들 때. 그러니까 고무를 써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거 최근에 배운 거 중에서 얘를 to make comfortable sock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뭐 없나?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걸 좀 지웁시다. 자, 이 표현은 그가 뭐 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가 뭐 할 수 있게 하려고? 그가 할아버지를 위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고 똑같죠? 자, 보니까 이 부분을 뭐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어도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so that 구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so that이 붙어있고 누가 뭐 한다 나오면 누가 뭐뭐 하게 하려고 라는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눈으로만 공부하고 계시네요. 오늘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까? In order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됐습니까? 얘는 빈칸 할까? 그냥 놔둘까? 뭐 어떻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만들기 위해서니까. 됐습니까? 다양한 재료들을 또한 시도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다시 이로 갑니다. 자, 오케이. 케네스 대신 왔습니다. 케네스가 뭐 할 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 뭐 할 것 같은, 포기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도 또 여기 또 중요한 수고가 들어있죠. 이거 중요한 수고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포기하다가 뭐예요? 포기하다 give up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그가 포기했다가 아니니까. 그니까 포기할 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 뭐 어쨌든 무슨 시제 기분 들었던 거 언제, 그런 기분 들었던 거 언제 과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안전에 대해 생각했던 거 다 전부 다 여기는 다 과거 시제죠. 그냥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그는 이란 말이 생겼죠. 그는 무엇에 대해서? 그의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야 형사야? 명사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안전이란 단어에 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의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니까, 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는 뭐, 그거 쓰면 되겠죠. 그니까, 접수사 뭐 뒤에다 붙여서. 그니까, 네, 그 다음에, 뭐뭐가 끝난 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 뭐였어요? 그렇죠. 그니까, 네, 이분은, 그는, 마침내라는 단어 알죠? 그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뭐 하는 것을,
그의 장치 만드는 것을 뭐 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자, 뭐뭐에 성공하다. 이것도 수거죠. 자, 어떤 단어가 성공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성공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녀석은 뭐 무엇을 성공하다를 가질 수가 없어. 자기 혼자 힘으로. 마치 고스쿨 할 수 있어 없어? 고스쿨 할 수 없죠. 그쵸? 이와 같이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여기에 성공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성공하다 뒤에 뭐가 있어야지 뭐뭐 하는 것에 성공하다가 되는데 여기에 집어넣을 녀석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여기에 뭐뭐 하는 것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to do야 doing이야.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니까 여기에 포기하고 싶다 할 때 일단 수고 뭐뭐 할 것 같은 기분 들다. 수고 뭐해 뭐뭐 할 것 같은 기분 들다. feel like 근데 이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 이렇게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그쵸? 그럼 지금 연달아서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오는 문법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전치사 뒤에 있는 ing가 현재 분사계, 동명사계,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동사가 어떤 형태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네, 어쨌든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다 뒤에 이 전치사 외워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이 빈칸을 했을 때 뭐 들어갈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성공했다. 자, 원래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상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것이 처음으로 작성했을 때 무슨 시제? 단순 과거죠? 그렇죠. 그럼 작동하다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죠. 작동했을 때. 누구는? 그는. 아이고, 뭐 해서 뭐 했네 또. 그렇죠? 뭐 해서 또 뭐 했죠? 그니까? 그가 뭐 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누구는? 그는. 이 생략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뭐 했다? 그렇죠? 기뻐 날뛰었다. 이것도 수고죠? 그니까 좀 기뻐서 펄짝펄짝 뛰어다녔다. 또 중요한 문장이죠. 뭐 중요한 문장 계속 나옵니다. 뭐 그니까 전부 다 새로 배운 것들을 와 이거 참 글 쓴 사람들 참 능력도 좋아요. 새로 배운 것들을 짜증도 잘 집어넣는다, 그렇지? 그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는 펄짝펄짝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누구는 또 보이네. 누구는 그는 무엇을 자신의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했다 라는 것을 뭐 할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옛날에 배웠던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배웠던 거. 그렇죠?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이거 독립만 되죠. 그렇죠? 자신의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했었다 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하고 여기에 저 앞에서 지금부터 어떤 짓 시작합니다 할 때 쓰는 녀석하고 똑같죠. 그쵸? 근데 그 두 녀석의 공통점이 자 아까 그 녀석이 목적격이라면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녀석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다음 중 생략할 수 없는 데를 보세요. 생략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겉 만드는 덱과 목적 주격 관계되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주격 관계되면 말고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둘 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가 나오네.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누구로서는 뭐 뜻이죠? 누구로서는 이렇게 전치사 뭘 써야 되겠죠? 그의 할아버지로서는 그의 할아버지 누구는 걔는 어디서 세계 최고에서 최고의 최상급 표현이죠. 세계 최고의 발명가다. 최상급이니까 뭐 좋아하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얘는 지금 갑자기 여기까지 시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여기까지 쭉 주로 무슨 시제였냐면 주로 과거 시제였죠. 근데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어? 현재. 그렇죠. 현재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시제가 바뀌는 시점이죠. 그렇지 수민아. 어? 뭐 자전거 펌프 좀 갖고 와고 바람 넣어줄까 이 새끼야. 뭔가 그치 선생님 수업 듣기 재미없나 알아요. 그래 내 수업 재미없는 거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는 또 전차 뭘 쓰겠죠? 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장 좋은 친구다. 다 팩트를 얘기할 때 현재 시대 바뀌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기할 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가 포기할 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 when he felt like giving up. 그러니까 뭐 giving up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무엇을 포기할 것 같았습니까? 양말을 그렇죠 만드는 것이죠. 이게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얘는 누구처럼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를 위한 센서 달린 양말 만드는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 일단 수거 그 다음에 얘는 둘 중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얘기했지만 그렇습니까? He thought about, 나오고 있죠?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Think about이죠. 바꿔주니까 he thought about, Kenneth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Safe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니까, 위에도 좀 치우고요.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about 뭐니까, about이나 like나, 여기에 in이나 생년사 공통점 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it, 앞만 길어봤자 it, 한번 길어봤자 이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성공했어. 그것을 포기해. 그것을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세이프티 형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fter much trial and error. 자, 여기에 왜 매니가 못 와요? 이 얘기 한번 좀 따지다 했어.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자, success의 뜻은 뭐였어? 그쵸, 얘는 명사죠. 그니까, 일단 이상한 거, 뭐, 여기다가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맞나 틀렸는지, 뭐, 까방처럼 모르면 안 돼. 일단 거 없어. 그니까, 명사의 이름 왜 붙여? 그니까, success는 명사고요. succeed가 동사인데, 과거형은 succeeded죠. 그니까, in making his device. 그래서 이 녀석도 얘기하겠죠. 뭐 하는 녀석 둘 중 뭐냐 이거. 그러니까 둘 중 뭐냐 이거 얘기하겠죠. His device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his device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t first worked.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었을 때. 과거 시제로 계속해서 work의 다양한 의미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의미. 그러니까 work의 다양한 의미가 여기서 의미. He was so happy. 그는 어땠다? 매우 행복했죠? 그래서 대세 뜻이 뭐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표현.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한 4개 정도 더 있죠? 그니까?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배운 걸로 해봅시다. 그니까? 가장 최근에 배운 거. 얘랑 so that 배울 때랑 거의 동시에 배운 걸로 해봅시다. 그니까? 네,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어, 못했어? 점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점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프 포 조이라는 거, 접사 포 외워야 되니까 기뻐 뛰어다니자, 점프 포 조이. 또 점프 포 인조이 하지 마시고요. 인조이는 동사인데 포 뒤에 오겠냐? 그렇잖아, 너 그렇게 기억 안 나? 와, 좀 이 수학한 놈, 지가 그렇게 틀어놓고, 조프포 인조이 해갖고 틀어놓고, 모른 척 하고 있다.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could not believe, 믿을 수가 없었죠.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의 발명품이 진짜로, 여기에 왜 actually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얘는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의 발명이 정말로 작동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해냈어! 기분 좋았겠죠? 기분 좋았으니까 전투포 조이 하는 거지 뭐. 그니까. 누구에게는, for his grandfather에게. 누구는 Kenneth is the best. 얘 좋아하네요. 최상급이다. Best inventor in the world. 그 다음에 for Kenneth에게는 his grandfather is his best friend. 되고 있네요. 그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like는 뭐니까?
정치사니까 기빙업 할때 기빙은 둘중 뭐다? 동명사야 현재 문서야 포기하는 중이야 포기하는 거지야 동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to give 이런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When Kenneth felt like giving up Giving up what? 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때입니까? Make 여기 make의 형태로 오면 되겠어? In, give up은 누구처럼? Give up은 누구처럼?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Making comfortable, making them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귀찮으니까 sucks within making them. 그러니까 When it felt like giving up, making them.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When he felt like giving up, making th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s day. 그는 뭘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safe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안전한에 대한 겁니까? 안전입니까?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니까 명사형이 와야 된다는 거. 뭐 safely 이딴 거 못 오고요. safety라는 명사 형태 안전이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 된다.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 된다. 근데 기부가 기빙 됐으면 동명사.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것들 만드는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네, 그래서 왜 main인 안 돼? try and error가 뜻이 시행착오고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할 때 여기다가 main이 같은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after much try and error. 그니까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니까 순조로웠다, 순조롭지 않았다? difficult 했다, easy 했다? 그렇죠. difficult 하고 hard 했단 말이죠. simple 하지 않았단 말이죠. easy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he finally succeeded in. 그래서 succeed의 뜻은 뭔데? 성공하다인데, 무엇 무엇에 성공하다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표현한다? succeed in. 그렇습니까? succeed in. 전치사 in. 빈칸 문제라든지 여기에 뭐 들어가니 또는 엉뚱한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문제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succeed in이야. succeed in. 그 다음에 뒤에 있는 making은 그러면 똑같이 얘하고 얘하고 지금 구조가 똑같은 거죠. feel like doing. 전치사니까 doing 왔고 그 다음에 succeed in doing.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다?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됐습니까? succeed in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에 그의 장비를 만드는 것 한번 길어봤자 그것에 뭐했다? 성공했다. 자, after much trial and error 많은 시행착오 끝에 much라 했습니다.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과거시에가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됐습니까? 그럼 his device가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His device가 가리키는 건 센서가 달린 우리말로 하면 센서가 달린 무슨 양말. 센서? 무슨 센서? 압력. 압력 센서가 달린 양말. 어디에 달린? 뒤꿈치. 그래서 뒤꿈치에 암프레서 그렇죠. 센서가 달려있는 양말. 그러면 영어로 하면 socks with pressure sensors. 맞습니까? comfortable 까지 넣으면 좋겠죠. comfortable socks with
comfortable socks with pressure sensors를 뭐 했다? making 하는데 성공했다. 됐습니까? 마크 선생님도 다 이렇게 수업하잖아요. 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을 주죠, 여러분들한테.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t first worked. it은 여기 나와있듯이 그의 장비죠. 그의 장치가 first worked. work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작동하다죠. 이외에도 뭐하다는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일하다, 명사로서는 일, 또 작품이란 뜻도 있죠. 작품, 맞습니까? 작품이란 뜻일 때만 쓸 수 있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것도 빈칸. 됐습니까? 작동하다가 뭐지? 일하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다라는 뜻으로부터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약간씩 변해왔고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단 말이죠. When it first worked. 계속해서 when은 접속사 when이죠. 누가 뭐 했을 때도.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그가 뭐 해서? He was so happy 한 것이 원이 돼서. 대세뜻이 뭐라고? 대세뜻이 뭐라고? 그래서 he jumped for joy. 그가 기뻐서 볼짝볼짝 뛰어다녔다. 됐습니까? 머릿속에 어떤 캠프의 행동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럼 똑같은 표현은 he 가장 최근에 배운 거 소댄하고 거의 똑같이 배운 거 He was 너무 행복한 거야? 충분히 행복한 거야?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He was happy enough. 그럼 to 뒤에는 뭐가 와야 돼? to 뒤에 동사에? 아니요. 이거 와야 되니까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하면 되겠죠.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됐습니까? He was happy enough. 그는 매우 행복했어요. 충분히 행복했어요. He was happy enough. 뭐할 만큼 to jump for joy 할 만큼.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enough to도 용법이죠. 선생님 왜 jumped가 to jump 왜 jump 원형으로 바뀌어요? to 뒤에 동사 원형인지 to 뒤에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거꾸로 바꿀 때는 왜 jumped예요? 그러면 대신 뭘 끌고 다니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고 완벽한 문장이 끌려다니면 주어와 동사가 끌려다니고 주어와 동사를 뭘 맞춰야 돼? 전체적인 시제를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기뻤던 거 언제고? 과거고 기뻐서 뛰었던 것도 언제야? 과거니까 됐습니까? 점뜨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승민이 약간 그 같아. 그 거북선에서 노젓는 사람. 이건 뭐 이제는 뭐 에어컨 끄고 창문 열어서 졸고 힘들어하고 졸지는 않는데 승민아 그게 힘드나? 어? 조용, 너 이제 다 끝났어, 에? 어? 오케이. 그래서, he could not believe. 그는 뭐 할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뭐 하는데? 그렇죠. 건너는 대시고, 명사들을 이끌고 있고,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저 위에 나왔었던 이댓하고 똑같은 점이 있죠. 그렇죠? 이댓도 뭐 할 수 있었고, 생략할 수 있었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달라. 얘는 어떤 시를 끌고 다니는데 얘가 어디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can't have to do them이잖아. can't have to do many things잖아. 그래서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바꿔 쓸 수 있는 건 얘는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옵션은 that이나 which나 생략. 얘의 옵션은 위치 됩니까? 얘는 위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that과 뭐밖에 없어? 생략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He could not believe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 다음에 actually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적인 작동했다야. 실제적으로 작동했다야. 실제적으로. 그렇죠. 어찌시를 쓸 수밖에 없는 사이다. 부사를 써야 되겠죠. 형용사에는 actual 못 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했다. 어찌 작동했다?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invention하고 지금 his invention하고 통하는 게 his invention하고 his device하고 그 다음에
뭐? Socks with sensors for his elderly grandpa 하고 똑같은 거죠. 샌드 달린 양말하고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또는 뭐 센서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디바이스라고 얘기했고 this inventory 알로니 진짜 좋아하는 거는 있어요. 그다음에 뭐 최작법이니까 더 좋아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할 때 코스겠죠. 자, 그럼 얘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 뭐 이렇게 시작했다.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도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일이 많죠. 그쵸?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he had to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grandfather 스마트폰 어쩌나 그리고 there's had also 이거니까 tried tried 뒤에 뭘 넣을 수 있다고? to in order has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in order to make comfortable socks. 그러니까 make니까 받는 사람 앞에 사용식을 설명식으로 할 때 전혀 못 쓴다. For his elderly grandfather.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급해서 이렇게 좀 막. 핀트하고 다시 마시죠. 졸고 있어요. 이리 가겠네요. 지금. 아, 나 올려. 오케이, 그래서 또한 tried 했다. 무엇을 사용 시험 삼아 해봤으니까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where in order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오케이, 그래서 그가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때 할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가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때 when he felt like giving up 그렇죠. 뭐 하는 것을 포기할 것 같은 making them 그것들을 만드는 것 그것들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 때 when he felt like making he felt like giving up making when he felt like giving up making then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현재도 아니고 과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한 거 아니죠? 과거에 만든 거니까 he thought it no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만들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듭한 후에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후회가 뭐였어요?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ound 마침내 했다. 누가 마침내 뭐 했습니까? 그쵸. 그의 장치를 뭐 하는 것, 만드는 것에 뭐 했다? 성공했다. 문장이죠. 그래서 he finally succeeded. succeeded. 말 좀 해. succeeded. 이 말해야지 기억하게. 따로 공부할래. succeeded. 뭐. in making his device succeeded in succeeded in succeeded in 오케이 그래서 아 그 장비 이게 his device 대신 왔으니까 그 장비가 처음으로 뭐 했을 때죠 작동했을 때죠 그쵸? 그 장치가 그의 장치가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when he it first worked 했을 때 그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펄짝펄짝 뛰어다녔죠.
그래서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조이라니까 때릴까 이제? 붙여야 안 되겠네 좀씩 그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은 잠깐만요. 너한테 가지 마너. 에이씨. 야, 이거 오면 안 되겠네, 이거. 아이고, 왔다.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씨, 너무 위로 갔다. 조금만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아, 나도 개인적 기타다, 씨. 그래서 그가 뭐 했다 뭐 앞부분을 생각하고 when he first walked 생각했고요 when he first walked he was 어땠다 happy enough 했다 뭐 할 만큼 to jump for joy 할 만큼 그가 그래서 그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무엇을 그의 발명품이 뭐 했다는 거 실제로 뭐 했다는 거 진짜로 뭐 했다는 거 그렇죠 그가 그래서 he couldn'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Work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가고 있죠. When it first worked, actually worked.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할배한테는 is 추상급이네. 아주 좋습니다. Inventor인가요? Inventor in the world for Kenneth is the Steve's friend. For Kenneth, yeah. Steve. 됐습니까? Yeah. Okay. 이렇게 해서 당장 사과가 끝났고요. 와, 이제 오가. 네? 이제 시험 보기 모르는 거라 너. 어? 시험 보기 뭔데? 어? 삼과 사과죠? 예. Yeah. 그다음에 오제 조금 할 시간이 있을래나? 오다풀이 지금 몇 이거부터 하자. 20분 남았어. 이거 이 강의죠. 자, 삼과 문법이었습니다. 삼과 그래머 파트. 네? 그건 이제 그거를 만약에 시험지를 줬는데 엄청나게 못한다는 얘기는 그걸 그냥 가져다가 똥 닦는 데 썼다는 얘기인 거지. 가지고 연습하라고. 예. 알겠습니까? 두 가지 버전이, 각 범하나 두 가지 버전이 해석 있는 버전과 해석 없는 버전. 해석 있는 버전은 처음에 연습할 때 쓰라는 얘기고요. 해석 없는 버전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길이의 본문 내용을 여러분 딱 깨고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케네스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3대가 지금 순간적으로 태어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케네스에게 누가 뭐였어? 할아버지가 뭐였죠? Great driver. Trusty driver고 쿡이고 또 friend, first friend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모두 뭐 해줬습니까? 인생의 교훈도 가르쳐줬죠. 그렇죠? 인생의 교훈도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 그렇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래갖고 행복한 삶을 쭉 살 줄 알았더니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뭐예요? 치맥을. 산책 나가셨는데 야,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고 내고 길을 잃어버리죠. 알고 봤더니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린 거죠. 가족이 어떻겠어, 기분이. 충격에 빠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증상이 어땠어요? 점점 심해져요. 점점 뭐에 걸쳐서? 10년에 4살부터 14살 때까지 10년에 걸쳐서 점점 심해지죠. 점점 심해져갖고 어떤 증상까지 나타나요? 동육병. 밤에 막 걸어다니죠. 그렇죠? 아, 나 어디 가기로 했는데, 내가 왜 자고 있지? 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고,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돌아다니는 게 원인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인과 결과.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막 삶이 어때 피폐해지겠죠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할아버지 막 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인데 사랑은 할아버지 때문에 막 힘들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든 뭐 그런 감정. 그렇죠? 맞습니까?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저러지 못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케네스가 어느 날 밤에 할아버지가 밤에 외출하는 거 자 벌떡 일어나고 막 칼을 보죠. 그 순간 뭔 일이 일어나? 할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죠. 할아버지 뭐 해요? 양말을 신죠. 그래서 아 현관에다가 센서를 달고 거기에다가 압력이 느껴지면 나한테 스마트폰에 까똑까똑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뭐 하는 과정과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해? 만드는 과정. 센스, 프레셔 센서를 만들 방법과 그다음에 또 편안하게 설치할. 그렇죠.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편안한 걸 만들기 위해서 얘가 뭐 애쓴 거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시도를 해보죠. 그래서 고무를 써볼까? 실리콘을 써볼까? 플라스틱을 쓸까? 쇠를 쓸까? 쇠 너무 딱딱한데 탈락. 다양한 재료를 시험 삼아 써보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죠. 네. 아니죠. 실패할 것 같은, 포기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순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할아버지 뭐를 생각합니까?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죠. 그렇죠? 그래갖고 막 계속 노력한 결과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죠. 그렇죠? 성공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원인으로 애가 결과적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다 다리가 부러지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저히 뭐 내가 만든 게 진짜로 액츄얼리하게 워크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자꾸 할아버지한테는 최고의 발명가고 케네트한테는 여전히 친구고 이런 것도 아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쭉 전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해석이 있는 걸 해석하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문장 뜻, 영어 문장 이것만 해가지고 전체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도 보고, 그러니까 숲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멀리서 하늘에서도 숲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들고 숲에서도 아웃것들을 관찰하고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눈물이 날라갔고요. 자, 교수님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필요하는 건데,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야기할 친구 많죠. I have many friends to talk with.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살아있네죠. 그렇죠. 왜 살아있어야 되나? Talk many friends야. Talk with many friends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 문제는 이게 freezing의 뜻이 뭐예요? 아이스입니까 이게? 얼음인가? 살을 내는 듯이 추운이란 뜻이죠. 프리즈가 얼리다니까. 그러니까 살을 내는 듯 추운이죠. 그럼 여기에 here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들어갈 말이 뭐겠어? 이게 freeze겠지. It is freezing here. 여기 엄청 추워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It is important to save our earth. 이건 뭔 소리야? 진주로 가죠. 아니, 해석이 뭐냐고. 우리들의 지구를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인칭주어. 비인칭주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이 둘의 공통점은? 있어요. 뜻이 없다는 거죠. 해석하지 않는다. 차이점은 얘는 끝까지 뜻이 없고 얘는 진짜 뜻을 가진 녀석이 뒤에 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to save our earth is important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it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문법을 낸 거예요. 그렇습니까? I like it 할 때 it도 있지만 이런 it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비판이 들어갈 말. I'm thirsty. I need something to drink 겠죠.
내가 어둡다 그랬으니까 목마르다 그랬으니까 마실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추가 문제. 나는 목말라 차가운 마실 게 필요해 하고 했습니다. 난 차가운 마실 게 필요해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I'm thirsty.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대답하세요. 이런데 무슨 공을 빨리 끝내겠어. 난 차가운 마실 게 필요해. Something cold.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cold something to drink 하면 안 된다 그랬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형용사가 무조건 다 뒤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차가운 마실 게 필요해. 어쨌든 8번 문제의 취지는 형용사적 용법을 통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가. 마실 어떤 것, something cold, something to drink. 그 다음 여기에 살아있는가 필요 없는 비유는 내가 뭔가를 마신다 할 때 I drink something 이라고 그냥 만드는 게 진짜 필요 없죠. I drink something. 난 뭔가 마신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it이야. 그쵸? 그러면 it 풀기 전에 몇 가지 it이 있는지 먼저 얘기해주세요. 제일 먼저 배운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배운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배운 세 개가 있고 제일 먼저 배운 건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뜻이죠. I like it.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게 It is cold. It is 9 o'clock. 빈 친구죠. 마지막 배운 게 가짜 주어. It is important. 이 세 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섯 문장에 뭐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 단문 해석 능력이죠. 짧은 문장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읽기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 자 그러면 It is better to get there by train. 뭔 소리 하는 거야? It is better to get there by train. It is better to get there by train. 기차 타고 거기 가는 편이 더 낫겠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1, 2, 3 중에 뭐예요? 아, 4도 있어요? 장난치냐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에 또 다른 버전이 있는 거죠. 뭐였다? To get there by train is better. Getting there by train is better. 거기에 뭐, 기차 타고 가는 것이 더 낫다. 무엇이 더 낫겠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 더 낫겠니? 거기에 기차 타고 가는 것. 그 다음에 is it amazing to travel into space? It is amazing to travel into space. 뭔 얘기하는 거야? Amazing 하대죠. 뭐가 amazing 하대? To travel into space, 하? Huh? 우주 여행하는 것이 어떻다? 놀랍다. 우주 여행하는 것은 놀랍다. 기차 타고 거기 가는 것이 더 낫다. 우주로 여행하는 것이 놀랍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가주어죠, 가주어. 자, 또 다른 버전. To travel into space is amazing. 우주에 이거 놀라워. 그 다음, Is it interesting to watch the movie? 하고 있죠. Is it interesting to watch the movie? 어떻니? 재밌니? ING니까 느끼게 하느냐, 느끼느냐. 느끼게 하니 말이죠. 흥미를 느끼게 하니 뭐 하는 거? 그 영화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또 뭐야? 가주어도 가주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Yes, it is interesting to watch the movie 하고 위에 문장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같이 쓸 수도 있죠. Yes, it is interesting. 재미있어. 뭐 하는 거? 그 영화 보는 것은 재미있어. 우주여행하는 것은 놀라워. 거기에 기차 타고 가는 것이 더다. 그럼 답은 4번이죠.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back, to the park? 얼마나 머니? 라고 했죠. 그래서 뭐를 표현하는? 거리, 시간, 밝고 어두운, 명암이라 하죠. 명암. 이런 걸 얘기하는 뭐? 아주 어두워.
live far from here to the park. 여기에서 공원까지 그것은 머니가 아니고 그냥 머니죠. 끝까지 뜻이 없죠, 이건. 여기서 공원까지 머니. 그다음 it is safe. 어떻지가 않다. 안전하지가 않다. 이거 뭐야 이거? 의미상 누워줘. 누가 그녀가 안전하지가 않다. 그녀가 뭐 하는 거? 밤에 혼자 외출하는 거. To go out alone at night. 밤에 그녀 혼자 외출하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녀가 안전하지 않다야. 밤에 외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야. 그녀가 밤에 외출하는 것은 안전한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for her 쓰는 거죠. 생각.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세에도 가지고 그다음 칼질하기. 내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겠니? 그러니까 너는 이란 말이 빠졌죠. 누구는? 너는.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생각할 시간. 그것에 대해 생각할 약간의 시간을. 시간을 좀 주겠니? 이 말이 영어스럽게, 이렇게 영어스럽게 보여도 좋겠어요. 너는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약간의 시간을 뭐 해주겠니? 주겠니? 됐습니까? 그럼 부탁하는 거니까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잘 들여다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약간의 시간이요. 약간의 시간. 약간의 시간, 약간의 시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이거 뭐 가지고 문장 만들란 얘기야? 투부정사에 뭐? 투부정사 형용사의 목표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상대방에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제발 좀 시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죠? 내가 이 질문 왜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can you give me? 그렇죠.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뭘 쓰는 거야 이거? Some can you give me some time? 근데 이건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any를 써도 틀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Can you give me some time and time? Time은 time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죠. 뭐? To think about it. 그러니까 can you give me some time to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익히면 되겠죠. Time to think about it. Time to think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사 효능을 부르고 얘는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대요. 무엇은? 그 일을 끝내는 것. 어떻다? 중요하다. 그 일을 끝내는 것이란 말은 그 일을 끝내다로부터 왔죠. 그럼 이번에 여기다가 뭐라고? 여기다 여기 썼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까?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인데 여기 보니까 it을 쓰라고 했죠. 그쵸? 그 일이 일 아닙니까? 그 일 여기 있네. 그럼 it을 썼다는 얘기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슨 구문? So, 가주 진주 구문 쓰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합니다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To finish the work. It is important to finish the work.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뭐 하는 시간? 접종하는 시간이죠. 예방접종. 아,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됐습니까? 그냥, 자, 이 문제 다들 틀리셨죠. 거의 다들. I have a question to ask. 그니까 나는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죠? 질문을 갖고 있죠. 질문은 질문인데 뭐 할 질문입니까? 물어볼 질문이죠. 그러니까 ask 할 퀘스천을 갖고 있다. 이거 뭐?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 걸 고르래. 어? 그래서 이 강의 몇 번인데? 몇 번이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데? 1번이요. 1번이죠. 그렇죠? 기가 뭐 한다? 기 needs 안 되죠. 무엇을? newspaper를. newspaper는 newspaper인데 어떤 newspaper? 그래서 읽을 신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무슨 연구야? 성비 몇 번인데? 몇 번? 저 2번이죠. 누가 뭐 했답니까? 마이 시스터가 웬트 했답니다. 어?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고요? 왜? 막 뭐지? 끊어 읽기 안 해? 니들 문제 풀면서?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고요? 나의 여자한테 보스톤 갔는데 무슨 의도로 갔대요? 공부하려는 의도로 갔대죠. 그쵸? 그니까 얘는 뭐야? 무슨 형법이? 보스턴은 보스턴인데 뭐 공부할 보스턴이냐? 응? 공부하기 위한 보스턴으로 갔습니까? 보스턴이 공부를 해요. 뭐뭐 하려고 어디로 뭐 했다죠 이거. In order to study so that she can study. 아, could 써야 되겠네. So that she could study. 그녀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David has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 많은 일을 갖고 있죠. 이런 일인데 어떤 일? 오늘 해야 할 많은 일. Today 오늘 해야 할 많은 일을 갖고 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너무 뻔하죠 이거. 마실 걸 Would you like니까 Do you want하고 똑같으니까 너는 어떤 뭐를 원하니? 마실 것을 원하니? They don't have any chairs. 그들은 뭘 안 갖고 있다? 의자가 전혀 없대죠. 의자는 의자인데 뭐 하기 위한 의자? 앉기 위한 의자.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살아있네. Sit chair야. Sit on chair야. 그가 살아있네. 그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꼭 가지고 오세요. 그가? 그리고 틀렸는 거 다시 한 번 더. 네, 오셉니까? 그리고 힘 좀 내서 공부 좀 해. 너무 많이 틀렸어, 수민아. 어? 그 다음 수업 시간 오기 전까지 3과 4가 내가 그거 빈칸 줬는 것들 가지고 좀 익혀오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익혀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No. 수민아. 배터리 충전 좀 해라, 이 음식이야. 응, 안 써 죽겠다, 이씨. 응? 힘 좀 내!